산속에서 자라는 야생배인 산돌배나무는 일반 배에 비해 크기가 아주 작은 콩알만한 배입니다. 산돌배나무의 다른 이름은 좀돌배나무라고도 합니다. 산돌배나무는 산에서 강인하게 자라기 때문에 열매, 잎, 잔가지, 껍질, 뿌리 등을 모두 약재로 활용합니다. 산돌배나무는 성질은 차가운 편이고 신맛이 강하면서 달며 독은 없습니다. 산돌배나무는 알부틴, 퀘르세틴 3 글루코사이드, 루테올린 3 글루코사이드, 카페인산, 칼슘, 인, 단백질, 비타민C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산돌배나무는 일반 재배배에 비해 효능이 3배나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돌배나무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해열, 통변, 이뇨, 강장, 풍열, 열병으로 진액이 손상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을 일으킬 때 쓰고 소갈증에 갈증을 멈추게 해주며 발열과 해수, 해열, 진해작용에 사용합니다. 한방에서는 산돌배나무 열매를 녹니라는 약재로 쓰는데 주로 이질과 식물성 약재로 인한 중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생산에서 자라는 산돌배나무는 일반 재배배에 비해 기침, 감기, 천식 등의 3배나 더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돌배나무는 해독작용과 폐를 소통하게 하며 심장을 식히며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멎게 해줍니다. 그리고 산돌배나무는 폐를 건강하게 해주고 심장에 화와 폐열을 내리면서 폐의 염증을 없애줍니다.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가려움증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을 정도로 산돌배나무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연구에 비해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약 두 배나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전역 산에서 자생하는 산돌배나무는 약용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가천대학 약학대학 교수팀과 공동으로 산돌배나무의 잎, 줄기, 열매 등을 부위별 추출물로 실험한 결과 잎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 관련 염증 유발 인자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실험주에게 6주 동안 주 3회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을 발랐더니 추출물을 바르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혈중 면역 글로불린 E가 70% 이상 감소했으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쥐의 정상적인 피부 조직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회복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산돌배나무 추출물은 스테로이드 제제와는 달리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지금 현재 아토피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산돌배나무는 외열로 가슴이 답답한 것을 해소시키며 위 속에 뭉쳐져 있는 열 덩어리를 치료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피를 맑게 하며 열병으로 진액이 손상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을 일으킬 때 좋으며 대소변을 잘 못 보는 증상과 소갈증으로 인한 갈증을 멈추게 해주고 발열과 해열, 진해 작용에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산돌배나무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어서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과 위가 약한 분들,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변이 묽고 잔기침을 할 때에는 복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돌배나무 말린 약재 20g을 물 2리터에 달여 조금씩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기침, 감기, 천식과 아토피 피부 가려움증에 좋은 산돌배나무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